그 성경책 베드로 후서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분이었고 또 우리가 제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또 인기 있는 분이 참 베드로 같아요.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 위에서 걸어갈 때 베드로도 일어나면서 진짜 예수님이면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면 제가 물 위에 걸어가겠다고 배에서 나와서 몇 발짝 걸어갔습니다. 해가지고 참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 후에 참 그 베드로는 또 연약한 그것이 우리와 많이 같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미리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한다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해도 잠들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잠들고 또 그 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분이 베드로였어요. 참 그 베드로를 볼 때 이렇게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도로 예수님이 택함 받아서 그 후에는 오순절 성령 그 강림 날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그때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천 명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교인이 됐다 그랬어요. 참 그 이러한 그 대단한 그 사도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어떠한 죽음을 얻었냐 하면 또 로마 그 황제 엠퍼러 네로라는 분이 있었을 때 그 도시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네로라는 분이 참 악한 분이었어요. 악해가지고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잘못해서 일어났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사도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잡고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러나고 예수님을 부인 안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다랍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안 나오고 그냥 그 기록의 책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달라.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면서 순교당한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편지 쓴 날짜는 한 65부터 68 AD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 이 말씀을 썼냐 하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막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그 변형대사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직접 듣고 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또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다 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고 또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체험한다는 것. 이러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신기하고 기적적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성경 그 신구약 66권을 보면 이 66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400년이 걸려서 글씨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서 같이 합하여서 한 곳에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고 또 세 가지 언어로 이것이 써가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한 1600년 전에 이루어지고 400년이 걸려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시간이 걸려가지고 40명 된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쓴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틀리는 말이 나와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든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이어갈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여기 66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마지막 끝나는 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밀히 흐름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했냐? 사람으로 불가능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40명들이 400년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다 해도 똑같은 동일한 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inspiration, 하나님께서 감동의 뜻은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분들은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성령님께서 임하면서 성령의 지시로 받은 것을 쓴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2011년도에 우리가 9월 18일 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특별히 왜 말씀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또 요새 그 미국에 오늘 보면 그 항상 그 할리우드에서 보면 그 영화를 만들면 이상한 것을 항상 만들어요.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거 옛날에 나왔지만 그러한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잘못됐고 예수님이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고 자녀들이 아직도 오늘날 살고 있다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말이 이 세상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 그건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악영 같은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우리 안에서 전하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들어오면서 참 친절하게 들어오지만 거짓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비꼬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알아야지 이것을 거짓과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말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합니다. 주의하라. 영어로 이 표현을 pay attention.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나오고 잘못된 길로 유혹이 올 때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인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길이 어느 것인지 진리가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책은 참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그냥 성경 말씀, 성경책을 끼워 안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책은 갖고 있는 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열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무엇을 원하시고 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여야 돼요. 갖고 다니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가 나오죠. 어떠한 그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전쟁터에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총알이 왔는데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막아가지고 살았대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책을 갖다가 읽고 열어서 읽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사 충만한 분이다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참 이러한 분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 그 능력은 충만하지만 그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비유로 하면 그 어느 사람이 그 참 그 스포츠카 그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은 무능해요. 그 능력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도와 같아요. 어느 사람이 표현하기를 우리의 life's manual, 우리의 삶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안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괜찮게 사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얘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등불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밤에 어두운데 한번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우리가 떠듬떠듬해요. 손질도 이렇게 하면서 찾지 못하고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알기 전에 어두움에 사는 것이에요. 어둠에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모르고 회개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전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참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보게 되는 것 같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어두운 밤에 암만 조그만 불이 비치면 그 어두움은 없어져요. 그 조그만 불이라도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어두운 삶 사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옛날 몰랐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어떠한 표현하냐면요. 아하 모멘트라 그래요. 내가 갑자기 무엇을 하다가 아하 깨달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에 있는 사람은 유리카, I found it, 내가 찾았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 역할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아하 모멘트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아하 모멘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는 표현하면 천주교였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칠 때 그 구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고 교황 손에서 그 받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 하는 풍습이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하 하면서 로마서 3장 읽으면서 22절 왔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겠다는 것을 로마서 3장 계속 읽으면서 아 하고 깨달았어요. 야, 교황이 필요 없고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마틴 루터는 그때 불이 번쩍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요, 켜진 것이에요. 이 그 모든 것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 믿음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sola fides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것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다 해서 그 10월 31일 1517년도 독일 Wittenberg, Germany 있는 그 교회 문에다가 그 모든 95가지 그 반대 이유를 적은 것을 그 문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그날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등불이 되면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서 깨달게 됐어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긴 거죠. 또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말씀이 등불되어서 깨어나는 것, 몰랐던 것을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고 지시받고 책만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21절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표현을 갖다가 영어로 carried라 그랬어요. carried, 움직였다.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인도했다. 감독받았다. 영감으로 그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여서 그분들을 들어서 운반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손으로, 사람 손으로 썼지만 그 말 쓴 것, 쓰게 한 분은 성령님이라 하셨어요.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표현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요. Living alive.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깨어나게 합니다. 깨워줍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 어느 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면 됐지 왜 계속 보내요? 보통 책이면 이 세상 사람 책이면 첫부터 끝까지 한 번, 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똑같은 거 그거 묻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면 성령님께서 감동하면서 이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우리에게 새로 깨닫게 하는 말씀, 죄 책망 주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자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거룩하게 할 수 있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죄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지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어두움에서 나오지 않게 등불을 끌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이러한 곳이 이란, 이락 나라에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토론토 사회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이 세대가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악으로만 가는 세상, 이 죄악길로만 끌고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삶, 내 삶 안에서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 보지 못해도 우리를 볼 때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잡고 작정하세요. 우리가 바쁜 시간입니다. 바쁜 때 스케줄을 아예 미리 잡아가지고 내가 몇 시에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 30분이라도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우리가 암만 바쁘고 암만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강제로 만들으세요. 우리는 게으른 인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누워서 잠자는 것만 제일 잘하지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다는 것을 작전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공부. 내가 말씀 공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더 배우고 공부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배경도 찾고 역사도 찾고 원어도 보고 또 그 커멘터리 주석도 보면서 또 아니면 전도사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내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성경 공부하세요. 세 번째는 성경 암송.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2시부터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대회 때만 외우지 마세요. 상 준다고 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외운다고 암송하세요. 제가 그 우리 대성이가 이번에 암송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상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필요 없대요. 상 준다. 필요 없대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너 외우면 하나님이 너한테 깨달음 주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걔가 외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투덜하고 싫어하는데 참 그 우리도 성경 암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려면 한 마리라도 한 번씩 외우는 습관을 가지면서 암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Apply.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live, to live 한다 그러면 행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약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적용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날 무엇을 하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부터 내가 2분 이래도 2분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루에 1분씩 더 늙히는 거예요. 2분이라도 한 절 시작하고 그 다음 날은 2절, 3절 계속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면서 말씀 체험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결과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고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